안녕하세요. 오전에 한 어느 정도 설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한쪽 열 정도,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끝난 것 같네요. 오늘은 어쨌거나 오전에는, 아니 오늘은 여기 렉을 다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후 3시인데 지금 만들어진 렉을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은 다 담아놨네요. 여기도 상당한 파렛 수량이 보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뒤에 백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빔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무실 위에가 천장이 굉장히 공허하게 뚫려 있잖아요. 만약에 파레트가 지금 1단, 2단은 상관없는데 3단하고 4단이 있는 파레트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전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뒤편에다가 백빔을 설치한 다음에 메쉬망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빔을 추가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타이빔만 설치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메쉬망이 다 설치가 된 모습이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된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메쉬망이기 때문에 뒤에 파레트가 밀려가지고 저기 사무실 천장 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이제 지게차가 다닐 수 있는 바이패스 공간이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보관할 수 있는 트랙 구조. 지금 메쉬망이 있고요. 좋네요. 오늘은 저기 두 번째 창고 파레트랙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이라서 이제 자재가 들어왔고 이제 조립을 저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쯤엔 여기도 파레트가 한 420파레트 이상 정도 보관할 수 있는 파레트 렉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시 보관하고 있던 그런 재료들을 밖으로 꺼내고 렉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고요. 오전에는 이 렉을 기둥을 만드는 조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아마 오후에 본격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게 나중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쫙 간다면 나중에 뚫어버릴게요. 금방 세우죠. 와, 한 20분 만에 온 것 같은데 금방 세워집니다. 네? 거기서 얘가 500이기도 해 나오게? 네, 저 정도 남는 거네 결국엔. 이게 끝이죠 여기가? 여기서 넓네. 많이 넓네요 생각보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뭐. 우르마 1100 나오니까 그래요? 충분하네요 진짜. 금방 세우시네. 이 공간에다가 파레트 하나짜리를 렉을 세울까 하다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여기다 경락렉을 좀 활용해서 공간을 이용해 보려고 여기는 좀 비워두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고, 이렇게 바닥에 앙카를 받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파이빙만 깔면은 이제 터치 알려주겠죠.